메르스 내 확산이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마다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요양원과 양로시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노인 450여 명이 이용하던 복지관 무료급식소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북적여야 할 급식소가 텅 비어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는데 전국 대부분의 급식소가 같은 상황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 일부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형편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가서 식사 시내에 식사를 하고 보조한 여러분들이 다 행패에 다 능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치?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무료 차량으로 급식소를 이용했지만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결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하는데? 7, 80대 노인 19명이 생활하는 노인 양로시설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어지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메르스 사태 이후 뚝 끊겼습니다. 봉사자들 손길로 다 이렇게 목욕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이제 그 일에 매여야 되니까. 메르스 감염 우려로 가족들의 면회가 제한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의 여파에 노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